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실용음악과 9기 공허소년 레나입니다. 그때 어떤 포즈 지어야 할지 많이 어색했는데 친구들이 앞에서 재밌게 해줘서 웃으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싶습니다. 내가 벌써 졸업이라니. 친구들아 잘 지내? 피자빵 먹으러 다시 올게요. 작년에는 저희 공원소녀 미니 4집 바주카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팬분들을 직접 뵙지를 못해가지고 그 점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뿌듯했던 건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좋은 곡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그때 입학 시험 볼 때는 제가 연습생이었는데 입학하고 나서 데뷔를 하게 됐네요. 열심히 연습해 가면은 떨지 않고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리안나의 Unfaithful이라는 노래 불렀었는데 Story of my life, searching for the right, but it keeps avoiding me. Sorrow in my soul, cause it seems that wrong. Really loves my company. 이런 노래였어요. 저는 실용음악과여서 친구들이 다 악기를 다루고 막 노래를 할 줄 알다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랬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학교 주변 맛집은 안 가봤는데 학교 매점 피자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초콜릿? 저는 뭔가 대중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활동할 때는 바쁘다 보니까 뭔가 평소에 연습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그런 게 있어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백기 때 최대한 많이 연습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림예고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많이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졸업을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공부도 하고 원 없이 놀고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재밌게 인터뷰하고 갑니다.